사용 방법, 다이빙 저크 액션 방법. 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힘을 좀 쓰시고. Shut up and sit down.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아, 루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뭐, 여러 가지 미물용 루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큰 루어, 바다용 펜슬 베이트, 스틱 베이트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캐스팅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 보트 캐스팅,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다이빙 펜슬, 펜슬 베이트입니다. 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옛날에 그 낚시춘추의 자매지로 이런 앵글러라는 잡지가 있었잖아요. 2018년도 건데, 거기에 연재했던 내용을 좀 발췌해서 또 좀 새로 좀 구성을 해본 겁니다. 이때에 제가 바다루어 낚시에 관련된 기사를 연재를 하면서 보트 캐스팅 게임, 부실 보트 캐스팅을 하면서 이런 펜슬베이트 관련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다이빙 펜슬의 종류에 대해서. 실은 이 기사를 보고 누가 다른 잡지에, 뭐 그건 딴 얘기고. 뭐 아무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쭉한 루어, 특히 타버터 루어 중에서 길쭉하고 한 루어를 펜슬베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요거가 이제 전형적인 펜슬베이트, 면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펜슬베이트. 이게 그 해돈사의 자라스포크입니다. 펜슬베이트의 뭐 원조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바다에서 쓰는 거는 이따만 합니다.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거 연필이 이만하지는 않으니까 이걸 펜슬베이트라고 그러긴 좀 뭐하고, 그래서 보통 스틱베이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때문에 스킵베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요거는 수면에서만 움직이지만 실은 이렇게 탁 다이빙을 물속으로 시켜서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이빙 펜슬이란 말도 잘 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펜슬 베이트, 스틱 베이트, 다이빙 펜슬. 주요한 액션 방법은 수면에서 이렇게,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면 위에서 좌우로 이렇게 움찔움찔움찔움찔 워킹 더 독이라는 액션.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잠깐 수면 아래로 탁 잠수를, 다이빙을 시켜서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 다이빙 저크 액션,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보트 캐스팅 게임, 특히 이제 바다에서요, 타버터 게임에서 사용하는 루어가, 원래 루어 낚시는 루어가 점점 다양화되고 장르도 분화되고 다양성이 굉장히 장점이었는데, 이 바다의 보트 캐스팅 게임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타버터 루어는 거의 사용 안 하고 바로 이런 다이빙 펜슬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획일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타버터 루어보다 이 다이빙 펜슬가 입질이 훨씬 좋고 잘 잡히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딜 가서 낚시를 하도, GT 낚시를 하더라도 폭포의 사용 빈도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을 이 다이빙 펜슬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시리 낚시에도, 부시리 보트, 지깅만이 아니라 보트 캐스팅이 워낙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시리 전용이라고 그러는 그런, 이런 다이빙 펜슬, 스틱 베이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일본의 그 중소규모 공방 제품들, 우드 제품들은 고가의 펜슬 베이트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막 가격이 막, 10만원 중반대,
싸도 10만원, 뭐 비싼 건 20만원 이상 호가하는 것들도 있고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분실이 낚시 사용하는 펜슬 베이트, 다이빙 펜슬 그러면 이제 대형 조그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사출 제품도 많이 있죠. 뭐 시마노, 다이와, 뭐 기타 등등 야마리아는 뭐 듀오 뭐 이런 데서도 부실이 전용 펜슬 많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요. 근데 이제 목재로 만든 거는 이제 거의가 다 99%가 일본의 중소규모 공방 제품들이고요. 다이빙 펜슬의 사용 방법, 다이빙 저크 액션 방법.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힘을 좀 쓰셔야 됩니다. 유연성과 근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요만한 베이스 낚시에 쓰는 펜슬 베이트는 캐스팅을 하고 낚싯대를 놓쳐서 짝짝짝 이렇게 트위칭, 저킹 합니다. 짠짠. 그거의 규모를 이만큼 넓히면 돼요. 장비가 막 2kg 육박하죠. 낚싯대, 릴 다 합치면 거기다 무게가 아무리 가벼워도 100g, 120g, 큰 건 200g까지 가는 거를 캐스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상완, 어깨, 그다음에 손목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 허리까지 좀 근력이 붙어 있으셔야 돼요. 뭐 물론 흔들리는 배에서 사용하니까 엉덩이 근육과 뭐 양쪽 다리, 허벅지, 종아리까지 다 필요합니다. 전신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무거운 장비를 캐스팅을 하고 물에 떠 있는 얘를 다이빙을 탁 시키는 그 요령이 필요합니다. 탁 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치 빗자루로 무슨 바닥에 낙엽을 쓸듯이 싹싹싹 타이밍 맞춰서 늘어지는 낚싯줄을 그 맞춰서 릴로도 감아야죠. 이 다이빙 저크 액션을 잘 하려면 쥐고 있는 손목의 힘이 일단 굉장히 좋고 이 상완의 근육이 필요하고요. 뒤쪽 필요합니다. 트라이셉, 어깨 붙어있는 이 오른쪽 등서부터 해가지고 하체까지. 만일에 왼손으로 하신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못한다. 근력과 이 유연성이 모자르면 그냥 단순히 물에 떠 있는 이 다이빙 펜슬을 낚싯대로 쭉 잡아다니는 정도밖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떠 있는 수면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떠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치면 머리를 탁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이빙을 하죠. 그때 물보라가 살짝 조금 일어나요. 그리고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일 때 좌우로도 움직이고 궤적은 이렇게 S자를 그리겠죠. 거기다가 이 롤링도 합니다. 그럼 물속에서 물고기가 보는 실루엣은 이 스틱베이트 모양이겠죠. 그걸 발견하라고 쫓아옵니다. 그때 릴링을 탁 멈추면 도루 루어는 똑바로 서요. 얼굴을 내놓고 물에 뜨죠. 쫓아오던 물고기가 보기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갑자기 없어지고 요 굵기만 이렇게 된 조금 실루엣이 요런 실루엣이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흥분을 합니다. 물고기는 자기가 쫓아가던 모기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막 흥분을 해요. 그때 다시 액션을 주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과감하게 덮칩니다.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프로세스가. 지금 이게 말씀드린 대로 다이빙을 시켜서 이렇게 물속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S자로도 움직이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다이빙 펜슬이 메이커마다 또 모델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쭉 잡아당기기만 해도 좀 유연한 낚싯대로 쭉 잡아당기기만 해도 물속에서 싹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용자가 힘 조절해서 또 타이밍 맞춰서 트위칭을 해줘야 움직이는 그런 루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워낙 몸통이 큰 루어니까 그렇다 치고 비슷한 두께를 보면은 얘가 머리 쪽이 급격히 넓어지고 이렇게 좁아지죠. 얘는 처음부터 그냥 좌우로 납작합니다. 이쪽이 이렇게 머리 쪽이 두툼하고 싹 가늘어지는 게 액션하기가 쉬워요. 땡기기만 그냥 낚싯줄 낚싯대를 쭉 당기기만 해도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납작한 것들은 내가 열심히 움직여줘야 돼요. 까다로워요, 사용하기가.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대충 머리 쪽이 두툼하면 액션하기가 쉬워요. 머리 쪽이 둥글고 두툼한 게 사용하기 쉽다. 또 이 머리 앞쪽의 이 각도요. 이 각도가 첫 액션을 줄 때 수중으로 파고드는 그 정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다이빙 펜슬의 그 소재, 목재가 있고 플라스틱 사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발포 우레탄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서로 장단점을 조금 비교해보면 일단 목재, 흔하니까 가장 흔한 목재는 대부분이 고가예요. 비싸요. 대규모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소규모의 공방 제품들이 많고 예쁘게 만든 것들이 많죠. 반짝이도 붙이고 뭐 그런 것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 플라스틱 사출 제품하고 물속에서 움직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단순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 반응이 빠르다고 그래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 민물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미노 같은 것도 목재 미노 발사 제품하고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리스폰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입력을 줬을 때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목재가 훨씬 예민하고 많이 움직여요. 액션을 줬을 때 이렇게 롤링 속도 또는 뭐 이렇게 싱킹 미노라고 그러면 가라앉을 때 움직이는 이 롤링 속도가 목재가 훨씬 예민하고 빠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재가 액션을 줬을 때 빨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목재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일단 비싸죠. 플라스틱 제품보다. 이게 대량 생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수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천연 소재다 보니까 균일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모델, 똑같은 무게인데 똑같은 무게가 아니죠. 똑같은 모델,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모델인데 무게가 조금 다르거나 부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해보고 얘가 부력이 좀 다른 때보다 좀 크다. 그래서 뭐 바늘을 좀 크게 달거나 아니면 스플린링을 하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사용자가 직접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목재의 단점입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뭐 바늘이 있으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한번 잡았다 그러면 코팅이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나무 속 부분이 드러나면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부력이 바뀌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 그걸 다 감안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목재는. 다음에 플라스틱 사출 제품은 대기업 조그 메이커에서들 대부분 만들고 있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플라모델 조립하는 플라모델 같잖아요. 속이 비어있는. 과거에는 그냥 싸구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내부 구조를 설계를 잘 해서 액션도 목재 못지않고 오히려 더 성능을 높였죠. 중심 이동을 하게 했거나 아니면 목재는 무조건 중심이 뒤에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 안에 나블로서. 근데 플라스틱 사출 제품은 무게 중심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으로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사선으로 뜨거나 완전히 수평으로 뜨게도 할 수 있습니다. 캐스팅도 잘 되고 수면에 떠 있는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안에 기능을 넣어서 뭐 반짝이가 움직이게 하는 것도 요즘 있더라고요. 장점 그런 게 다 장점이고 대량 생산 제품이라 가격도 그냥 살만하다 할 정도
그것도 장점이고요. 현대 다이빙 팬들의 주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발포 우레탄 소재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요 제품이 그건데, 목재 같아요. 그러니까 목재 장점과 이 플라스틱 사출 제품의 장점을 잘 융합해 놓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격은 목재만큼 비싸요. 그게 단점입니다. 리스폰스도 좋고 다 좋고, 또 특히 목재와 다르게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코팅이 떨어져도 물이 스며들질 않으니까 부력 변화가 없다. 그게 이제 최대 장점인데, 다만 이게 이 나무 제품에 비해서는 이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테스팅을 하다가 혹시 잘못해서 뭐 어디 갯바위에 부딪혔다 살짝, 특별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부딪혔다 그럴 경우에 이게 부러지거나 깨지더라고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이런 거 감안하셔서, 나는 목재가 좋으니까 목재만 살란다 그런 분도 있고, 아 너무 비싸 그러면 성능 비슷하다면 플라스틱 사출 제품 문제없습니다. 특이한 걸 원하시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발포 우레탄 제품도 사용해보실만 할 겁니다.